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또 한 달라 읽어봅시다. 그 5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그때의 선지는 지금의 제바달따니라. 이 제바달따 선지식을 말미암 탓에 나로 하여금 여섯 가지 바람일따와 자비희사와 삼십이 거룩한 문매와 팔십 가지 잘 생긴 것과 붉은 금빛과 열 가지 힘과 네 가지 두려운 우승과 네 가지 포섭하는 것과 열여덟 가지 함께하지 않는 것과 신통과 도력을 부족하고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제바달따 선지식을 말미암은 연고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어디 제바달따가 우리 원수입니까? 오로지 부처님의 은인이야. 부처님의 스승이고 우리가 그토록 몸에도 있지 못하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스승, 부처님을 부처님 되게 한 그 스승이 바로 제바달따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우리 법화경을 보지 않냐면요, 진짜 불자 못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살아야 우리가 실천을 못 해도, 금방 뭐, 단돈 만 원, 이만 원 가지고, 원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런 이치를 알고, 언젠가 이런 이치가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이치를 못 듣고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설명도 못 듣고 한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 아,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그 어떤 그 갈등과 반감 같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야. 끝내 소화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알므로 해서 그 어떤 갈등과 반감 같은 것을 언젠가 다 소화해내.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그 가슴에 꽁 하고 있었구나. 절대 그럴 일이 아닌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보십시오. 이 제발랐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탓에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 자비희사 삼십이상 팔십종호 또 자마금색 열 가지 힘, 심력, 네 가지 두려움 없음, 사 무소외, 네 가지 포섭하는 법, 사섭법, 열여덟 가지, 18 불공법, 특수한 법이야. 열여덟 가지 특수한 법. 그리고 신통, 도력을 부족하게 돼서 결국은 등정각을 이루었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었다. 이 모두 제바달따 선지식을 말미암은 연고이니라. 어찌 제바달따를 그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나도요, 어릴 때, 법화경 모를 때는 정말 제바달따를,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아니, 부처님은, 하늘처럼 떠받드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최소한도 그런 의협심이 있어야 돼. 그런 열정이 없이 무슨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애불심,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교 어디 해친다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 뭐 자비심으로 이렇게 용납해주고, 자비심은 자비심이고, 의협심은 의협심이야.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뭐 불교 좀 해친다 그러면, 우리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붙자 하면은, 와! 일어서서 가야 돼. 뭐 괭이고, 뭐 낮추고, 사비고, 들고. 사실이야, 이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우리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그런 사람들을 제바달따 같이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에 물탄듯이 뭐, 그렇게 아무 반응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자비심도 안 생겨. 그게 없는 사람은 자비심도 안 생겨.
어릴 때 되게 나부대는 아들이 나중에 아주 건강하잖아요. 운동선수도 되고. 되게 우는 아들이 나중에 가수도 되고 노래 잘했던.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불교에 대해서 어떤 해치는 일이 있으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들고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3년 전인가 저기 저 그 서울시청 앞에 그 서울광장 거기서 우리 뭐 20만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할 때 이 아주 아픈 몸을 이끌고 일부러 거기 큰 햇빛에 나가가지고 같이 데모했어요. 내가. 그런데 한 번씩 그 참여해봐야 어떤 그 가슴 속에서 어떤 그 뜨거운 그 불심이 생겨. 없던 불심이 그런 데서 또 생기는 거예요. 이 대목 낱낱이 이렇게 부처가 부처일 수 있는 그 조건 뭐라고 육바라밀 자비이사 30이상 80종호 심력 10가지 힘 4가지 사 무소회 또 사서법 18불공법 이런 모든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부처가 부처로서의 어떤 능력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제목만 딱 그거 열거했죠. 그건 뭐 사전적인 그런 해석 얘기에 지금 법화경 공부하는 데는 그건 저 1학년들이나 하는 거지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전적인 해석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조건을 내가 부처로서 완벽하게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제바달따 선지식을 말미암은 연고다. 제바달따는 서가모니의 스승이야. 그런 우리 스승의 스승이야. 노선이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노선이냐. 할아버지가 할머니야. 스승의 스승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만약에 법화경이 없었더라면, 제바달따는 영원히 극악무도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 역사에서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소견 좁은 단편적인 소성적인 그런 그 상식에 젖어가지고 세세생생 그 제바달따를 용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생을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마당에서 어디 가서 우리가 제바달따를 만날지 모르는데 또 내가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해쳤다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모함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마음 상했다 나는 기분 나쁘다 나는 아프다 그래서 나는 너를 원수로 생각한다 너를 나쁜 놈으로 생각한다 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이 제바달따품을 통해서 다 봄날 눈 녹듯이 녹여야 돼요. 녹여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이 말 한마디 들었다고 법화경 뭐 독성 몇 번 했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녹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녹아지는 것도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제바달따품을 여기 보면 끝에 가서 이 제바달따품을 뭐 읽은 공덕으로 뭐가 어떻다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쓰고 또 읽고 쓰고 그리고 명상을 해야 돼. 잠잘 때 깨어났을 때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따를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그 전체의 원한을 이렇게 풀었다. 깊고 깊은 원한을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해소시켰다. 이걸 자꾸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 깊숙이 저기 아리아시까지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돼. 이게 참선이야. 이게 기도라고. 이걸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참선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인간관계에서 엉어리진 그런 것들이 자꾸 옛날에 다 어릴 때 지나버리고 지금은 잊어버렸지. 잊어버렸지, 그, 씨앗이 없어진 건 아니야. 지금 요, 현전 의식이라 그래요.
현존 의식에서는 사라져서 없는 것 같지만 잠재 의식 저 제8 아리아 시대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전부 드러나는 거야. 명상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참선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서 낱낱이 해소가 돼. 얼음 녹듯이 싹 해소가 돼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원결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 잊어버렸던 것도 나중에 그게 또 나타나거든요. 참 제가 또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바달다는 천왕예래가 되리라. 이건 이제 수기하는 거거든요. 법화경은 한 3분의 1이 수기하는 내용입니다. 전부가. 부처님 마지막 눈을 감아야 하니까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최후로 인류에게 던져줄 마지막 메시지. 너는 부처다. 이게 수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이제 내가 열반에 들리라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 열반을 앞두고 그러면 최후로 인류에게 던져줘야 할 한마디 말이 무엇일까? 너는 부처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 말을 남기려고 이렇게 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 여기도 이제 재발할 때도 수기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수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매듭을 못 짓고 눈을 감는 거라. 유언을 못 하고 눈을 감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고달락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그 뒤에 하염없는 겁을 지내고서 부처를 이루더니 이르니 천왕열의 은공정전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령이요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 이때 천왕들이 세상에 물기는 20중급이니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요복을 설하고 항하사같이 많은 중생들은 아람과를 얻고 하염없는 중생들은 연각의 마음을 내고 항하사같이 많은 중생들이 최상의 도의 마음을 내 무생법을 얻고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그때 천왕들이 영광을 드신 뒤에 전국은 20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전신사로 치고탑을 세우리니 높이는 60유승이며 가로 세로는 40유승이니 여러 천신들과 사람들이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하염없는 중생들이 아람과를 얻고 하염없는 중생들이 백주를 깨닫고 불가사염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면서 여기 이제 내용이 꼭 여기서 이제 새롭게 해석해야 할 그 숨은 뜻을 해석해야 할 이건 이제 내가 아주 그 법화경 강설에서 법화경을 이제 강의하면서 뭐라고 할까 아주 어쩌면은 뭐 그렇게 독창적이진 않겠지만은 거의 독창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제바달다는 그 뒤에 한량없는 겁을 지내고서 부처를 이루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0포를 구족하고 이러이러한 중생제도의 그 인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뭐 한량없는 겁을 지내고서 여기에 그 오해가 많아요. 방편품에서는 뭐라고? 부처님 앞에 손 한 번 드는 것만으로 개이성불도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모래를 쌓아놓고 탑이라고 흉내낸 것 그것만으로도 다 이미 부처를 이루어 마쳤다 그랬어요. 인간은 본래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본래로 부처라는 뜻.
그것을 이제 우회해서 우회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드러냈고, 이 정도만 해도, 법화경 이 정도의 가르침만 하더라도, 그 당시 법화경을 믿지 않고, 법화경을 외도다 하고, 그 비방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나처럼 이렇게, 이건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사실 깊은 뜻은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만약 이야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용납이 안 돼가지고, 불교 TV에 보면은, 뭐, 나만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선불교에서, 사람의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다. 인적시불이다. 사람이 부처님도 하는 거. 무수히 그 나오는 말인데도,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도 하는 말은 그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부처가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월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뭘, 조건을 다 갖춰가지고 부처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그런 조건 때문에 부처 된 거 아니라, 본래 부처인 줄 아는 그것뿐이야. 본래 부처인 줄 아는 거야. 조건은 없어요. 이 법화경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찌 소라문 버적 드는 것만으로 계의 성불도라고 했겠어요. 거기 보면 또 산란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산란한 마음으로 뭐 나무불하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망상 번뇌가 불불 끓는 그 상태로 염불 한마디 해도 좋다 이거예요. 염불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저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런 사람도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부처가 부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거 뭐 경전 구절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유를 조목조목 들이대서 이야기하기로 하면 천 가지 만 가지도 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처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례 없는 겁을 지내고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방편품에서 이미 드러내놓고 이야기 다 해버렸어.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다 그냥 형식만 밟은 거예요. 저 앞에 방편품에서 다 이야기 해버렸잖아요. 나는 법화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지 법화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바달 땅 설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이해하지 않고는 성불이니 견성이니 뭐니 하는 거 그거 어디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바달타 품을 구원하다 이렇게 했죠. 여기 제바달타 품을 이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요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바달타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바달타 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급하게 저 끝에 머리에 가서 용여 성불 이야기가 끝난 뒤에 그야말로 제바달타 품이 다 끝난 뒤에 이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은 요건 이제 제바달타 이야기로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세상의 선남자 선인이 이 요법연화경을 제바달타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리지 않는 이는 아귀나 스승의 뜻을 지키지 않으며 시간 부처님의 앞에 왕성할 것입니다.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마음의 인나이나 청성의 나는 가장 훌륭하고 묘한 맛을 갖고 부처님 앞에 나는 연고기에 하소서. 참 이 제바달타품 이 하나만으로 모든 불교적 소원이 원만성취된 대목입니다. 원만성취한다. 연고기에 화생하리라 그랬잖아요.
가장 훌륭한 요한락을 받고 부처님 앞에 남면 꼬두야 하생하세요. 인간이나 천상에 나면 어떻고 뭐 온갖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바달다 품이 얼마나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천하의 대원수 제바달다를 하루아침에 다 그 원기를 녹여버렸어요. 봄날에 눈 녹여서 녹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아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그런 인간 감정,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감정이 여기서 안 녹을 수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홍로 1.0이지 벌건 용광로에 눈송이 떨어지는 거하고 같지. 벌건 용광로에 눈송이 몇 개 떨어져 봐야 그 어디 흔적이라도 있겠어요? 이 제바달다 품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응어리나 갈등이나 불화 이런 것들을 녹이는 시뻘건 아주 대형 용광로야.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감정은 그야말로 한계의 그 눈송이와 같은 거. 그런 눈송이 같이 그 자스그라하고 사소한 그런 것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끙끙 앓고 그 가슴 마리하고 결국은 아주 소화도 안 되고 속병 되고 나중에 그거 하나 소화 못 해가지고 그렇죠. 사람 소화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바달다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소화하잖아요. 그 내용을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불화와 갈등 그리고 우리 전 불교도 2700년 동안 모든 불교대의 대원수 극악무도한 제바달다의 그런 그 관계하고 그리고 그 원결을 어떻게 푸는가? 제바달다 품에서 어떻게 풀었는가? 제바달다는 부처님이요.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스승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늘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기까지는 오로지 제바달다의 공덕이었다. 그럼 우리가 제바달다를 아주 은인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쳐놓고 제바달다를 모셔놓고 제바달다를 예배하고 제바달다에게 예불 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될 바이러 지금 이런 정도로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바달다 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명상해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된다면은 여기에 끝머리에 제바달다 품을 구한 요 내용 이 제바달다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은 인원 해가지고 지옥 악이 축생이 어디 그 떨어지지 않는다고 어디 그게 붙을 수나 있겠어요? 이렇게 아주 그 제바달다 품이 참 뭐 그 정말 그 정말 법화경에서 정말 아주 그 용기가 불섰고 그 힘이 넘치는 그런 품은 견보탑품 같은 거, 종지용출품 같은 거. 종지용출 땅으로부터 막 그냥 수많은 보살들이 솟아오르고 견보탑품은 또 보탑이 보탑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외에 이 세상에 무슨 보탑이 있습니까? 불구사의 다보탑 그거 돌덩어리야. 우리 한 인간의 억만분의 일도 못해 그 가치는 사람이 다보탑이라고 사람이 보탑이야. 그 참 법화경 속에 그 구절구절 품품마다 그 속에 박혀있는 그런 깊은 그 뜻을 우리가 이래 하나하나 밝혀내면 이렇게 오묘하고 기가 막히는 내용들입니다. 그야말로 장장이 페이지마다 그냥 다이아몬드가 수북수북 박혀있어 이 법화경. 그래서 이제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 자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바달다 품 아주 여기까지 얼마나 짧은 내용입니까? 이런 짧은 내용 속에서 이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고 우리 그 사소하고 정말 알량한 그런 그 인간의 쓸데없는 감정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홍로 1.0로 푸른 그 용광로에 눈송이 떨어져서 녹듯이 그렇게 싹 녹여버리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설명 듣고 한번 읽는 거 가지고 안 된다. 명상을 해서, 우리의 저 잠재의식 속에 깊이 깊이, 이러한 이치가, 아로 새겨지도록 해야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살림살이가 되고, 실제로 내 공부가 되고, 또 현실에서 내가 그것을 한껏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힘을 바라는, 법화경 공부하고, 특히 제바달다품 공부한 그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이렇게 법문 한번 듣고 뭐 한번 읽는다고 이게 내게 되나요? 깊이 명상해야 돼. 명상해서 내 의식 속에 아로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법화경 공부 여기까지입니다.